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고시대 3대 악상인 난개 박연 선생의 유적지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박연 선생은 삼사 좌인이었던 부친 박천석과 동네문 부사 직책을 지낸 김오희 따님이신 어머니 경주 김씨들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려서부터 아주 청명하고 학문도 출중하여 문과에 1등으로 자원급제했으며 종일품,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난개 박연 선생 생가라 되어 있는데요. 고려 말 우왕 4년, 즉 1378년에 태어나셨답니다. 박연 선생 생가입니다. 다시 복원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주 단출하네요. 우측 뒤편에서 산줄기가 뻗어 내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든든하게 감싸고 있는 영상입니다. 생가 우측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와 애연을 크게 감싸고 있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뻗어 내린 산줄기가 박연 선생이 태어난 집터로 입수가 되고 생가 주변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감싸서 아늑한 느낌 있는 곳이므로 사람이 살기 적당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해본 바 아쉽게도 혈이 맺힌 명당은 아니었습니다. 생가터를 살펴보고 나서 박연 선생이 영면을 저으신 묘를 살펴보러 가는 길인데요. 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난개사가 있고 위쪽 좌측에 우리소리관, 국악놀이관, 소리창조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락 밑에 자리잡고 있는 경란제 위쪽 산줄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 박연 선생이 영면을 지으신 묘가 나오는데요. 묘지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선회하면서 감싸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는 묘지 앞을 둥그렇게 선회하면서 감싸는 형상입니다. 즉 이와 같이 뻗어 내린 산줄기가 묘지로 입수가 되고 묘지를 중심으로 산줄기가 선회하면서 좌우측을 감싸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상만 감안하면 묘지의 입지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박연 선생의 묘가 충청북도 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네요. 박연 선생이 영면을 취하신 묘입니다. 지석에는 유명조선 승정대부 행 의정부 좌찬성 판중추부사 겸 보문각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 시문원공 호난계 박선생 지묘라 되어 있네요. 다소 긴 비문입니다.
저 이쪽에서 완경산을 이르면서 뻗어 내리던 산줄기가 완만해지면서 산동성이가 약간 넓어진 곳에 묘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묘지를 통과한 산줄기가 우측과 좌측으로 용머리를 내돌리면서 저 밑에 있는 경난제로 달려 내려가는 형상입니다. 즉, 묘지를 통과한 산줄기가 좌측으로 요들을 뻗어서 지지한 후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시 우측으로 연달아 요들을 뻗어서 지지한 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박연 선생이 영면을 저으신 곳은 산줄기가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산등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룡처라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박연 선생이 태어났다는 이 집은 명당이 아니었는데요. 제 풍수 경험칙에 의하면 정 2품 이상 인물이 태어난 집터는 대부분 명당이었습니다. 예전 박연 선생이 태어난 고려 말에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즉 처가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다시 본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터전을 잡아서 본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영조 판사를 역임했던 애삼촌 상촌 김자수의 본가, 즉 애할아버지인 김호가 살던 집이 안동시 임하면 노산리 안동댐 수물지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박연 선생의 부친도 처가가 있던 안동시 임하면 노산리로 장가를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애가에서 박연 선생이 태어났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박연 선생이 생가로 알려진 이 집과 영면을 취하신 묘는 풍수적으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길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아쉽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